그러니까 지난 2분기 한국의 자금 순환표 보니까요. 최근에 돈이 은행으로 많이 몰렸어요. 네. 그래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47%로 많이 늘었거든요. 네. 최근에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돌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은행 예금 비중 줄이고 오히려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지금 더 늘려야 될 시기다.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금리 시대를 좀 전제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금리가 낮아야 뭐 주식 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 투자 괜찮을까요? 고금리 시대에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거의 정점이 있고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거든요. 금리가 좀 높더라도 기업 이익만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 보면요.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금리가 오른 경우에도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익이 이제 3분기 뭐 이익이 좀 발표됐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년에 그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하지만은 기업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수익이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코스피가요, 2500을 깨고 2400대까지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주가 평가해 보면요. 우리 주가가 지금 가장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거시적 측면에서 결정하는 게 명목 GDP고요. 그냥 M2, 총유동성. 그 다음에 우리 주가는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거시경제 변수가 평가해 보면 우리 코스피가 지금 10%에서 20% 정도 가수평가되어 있습니다. 10%까지요. 미국은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아, 일본도 명목 그래요. GDP에 비해서 일본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과대평가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저평가된 저는 우리 주식을 더 사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뭐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둘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권 투자 적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소득에 비해서는 과거 평균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코인을 한번 조금씩 투자해 볼 시기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뭐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7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작년 9월에 114였어요. 114까지 올랐다가 10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07인데,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지면 아마 미국 금리도 낮아지고요. 달러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대외부채가 높으니까요. 이런 불균형 해소에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요. 그런데 시세 차익은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경기 너무 좋다. 뭐 오더라도 되게 연착륙?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미국 경제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미국 경제만 너무 좋죠. 네. 특히 고용 보면은 지난 거 9월 고용도 전문가들이 한 17만 개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33만 5천 개나 증가해 버렸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는 좋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저축률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금리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그 학자금 대출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들어갔는데 그동안 연기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거를 내라고 그러거든요. 아, 돌아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내려면 소비할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마 미국 소비가 4분기부터 감소하면서요. 아. 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견해뿐만 아니라요. 저기 블룸버그 컨센서스라고 있거든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조사해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하는데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 안팎인데 내년에 1.0% 안팎, 일부 IB들은 뭐 0%대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 10에서 20% 지수로 봤을 때 10% 정도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럼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 주가도 같이 오를 맞아요. 수는 없죠. 네. 네. 같이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 10% 떨어지고 또 반등하거든요. 그 반등식에 저는 우리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4분기에서 24년 1분기 주식시장을 전망을 해 주셨을 때 10월에서 한 12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저평가됐다. 그리고 아마 4분기에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이고 전체 수출이거든요.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4분기에는 수출이 한 5%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출 흑자도 95달러 정도 뭐 이 정도 흑자 나타나고 보고 있어요. 예, 지난 그 3개월 동안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 나니까 뭐 불황형 흑자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예, 저는 4분기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나기 때문에 예, 그런 단어는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3%거든요. 수출이 5% 증가하면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느 데 방송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8월 경상수지가 한국에서 발표됐거든요. 예,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가 48억 달러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9월에는 뭐 무역수지도 지금 흑자 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투자소득수지 흑자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0억 달러 정도 흑자 날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11월, 12월 가서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출 쪽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동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반대쪽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2024년은 약간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는 높고 이제 경제 성장률은 안 나오고 그리고 GDP, IM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IMF가 우리 경제 성장 올해 1.4%로 봤는데요. 네. 내년에 2.2%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7월 전망보다는 7월에는 2.4%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네. 2.2% 전망으로 0.2%포인트 낮췄어요. 네, 그래도. 네, 그래서 그런데 올해 1.4, 내년에 2.2니까 IMF가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한 3% 후반인데요. 네. 네, 내년에는 3% 안팎이나 2%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단기 그 순환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한국 주식은 저평가라고 했는데 뭐 적정 주가 같은 거를 한번 대강 얘기해 본다면 10% 15% 지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로 추정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네. 사실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 올해 명목 GDP 3% 성장한다고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실제 1.4, 그다음에 물가 한 1.6%,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이 3천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당장 3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월별로 봐도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M2 강의 통화에 비해서도 한 10% 정도 가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지금 수준보다 최소한 10% 이상은 오른다. 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제일 관심 있게 쳐다봐야 그렇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우리 그동안 수출이 감소했던 거는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면 18%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4%로 줄어들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안 된 거는 우리 반도체 수출 중 40%가 중국으로, 15%가 홍콩으로 와요. 네.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요. 중국, 홍콩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출이 안 됐죠. 네, 그런데 최근 9월 수출입 동계 보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우선 그 중요한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선업 경기도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울산 가가지고 그 조선업 관련자들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뭐 얻은 지식인데요. 앞으로 3, 5년 동안 거의 수주를 다 받아냈대요. 네, 과거에는 저가 경쟁을 했는데 상당히 비싸게 받았다. 네, 그리고 배도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 만든다는 거죠. 자율주행 배요? 예.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저 육상에서 자율자동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율자동차보다 자율배가 훨씬 더 만들기 쉽다는 거죠. 없으니까. 네, 바다에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앞으로 전 세계가 자동배로 갈 텐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배도 그동안 그 매연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그 협회가 있는데 다 그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매연이 나는 배를 매연이 없는 배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한국 해양 디지털 세계적인 세미나 가서 저도 발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여러 저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거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한 거 보니까 네. 뭐 그쪽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그쪽은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업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한 2025년 내지 2030년까지 다음 한 10년을 이렇게 봤을 때 요즘에 네. 뭐 고금리 시대 얘기도 있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판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막 역학이 바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낙관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거죠. 아, 그런가요? 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네. 지금 2% 안팎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중기적으로 잘해야 2% 성장한다는 거죠. 뭐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이 증가해야 되고 투자가 증가해도 생산성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속 노동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들 이미 투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성장은 지금 2%로 떨어졌다. 네, 그렇다고 일본식 디플레는 아닙니다. 그 명목은 한 3.7%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매년 과거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우리 코스피가 1 내지 2%포인트 더 높았거든요,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한 매년 5%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건 코스피가 지금 명목 GDP에서 지나치게 가소평가에 있으니까 제자리를 가는 과정에서 오르고 그렇죠. 거기다 또 매년 5% 정도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과소평가가 돼 있다. 예, 예. 예. 교수님 그럼 반도체 섹터와 조선업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예. 혹시 또 추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뭐 2차전지. 2차전지. 뭐 우리 저 응달님도 많이 방송 2차전지 네. 하셨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오래 평가됐죠. 맞아요. 네, 그게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조정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자리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네, 저는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거 이런 주식 보면서 54% 빠졌더라고요. 어제까지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포스코 강의 뭐 다음 주 월요일도 가고 그러지만은 네, 갈 때마다 네, 그분들하고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또 궁금한 거 듣고 그러는데
예, 계속 그 성장성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가요?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네. 달러 투자 늦지 않았다. 달러 자산을 조금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달러 파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달러 가치가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네. 그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달러가 강세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란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네. 근데 4분기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최근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만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028년까지 축소라는 겁니다. 네. 그건 2028년까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경상수지가 올해 거의 300억 달러 정도 흑자 날 것 같습니다. 8월까지는 10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저 투자 소득 수지가 계속 우리가 그동안 경상 수지 흑자 가지고 번 돈 가지고 해외 증권 투자, 주식 채권 투자에서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그 4개월 동안 경상 수지가 한 2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억 달러 흑자 나면 200억 달러가 우리 시장으로 네. 들어오는 것이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저는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그 한미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가지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은행은 뭐 가계부채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좀 금리차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한 번 더 뭐 올린다거나 해도 큰 타격은 없을까요? 예, 그게 추세가 중요한데요. 네.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이 끝나고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추세를 봐야 된다.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한 번 올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뭐 내년 가면 이제 내릴 거라는 거죠, 계속. 예. 그리고 우리 그 채권은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우리 채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으면은 우리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주식은 외국인들이 지난 거 8월 말에 이제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1%예요. 그런데 네.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 10%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입니다. 77%를 네. 아시아계 유럽 자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일본 국채 수익률보다 우리가 훨씬 높죠. 중국보다 높죠. 독일보다도 훨씬 더 높죠. 이런 유럽계 아시아계 자금이 우리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주시장과 채권시장은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